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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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들의 상담한 상담 내역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비롯하여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해 왔습니다. 최근 모 법무법인의 압수수색이 또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들이 변호인들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ACP가 인정되지 않고 불리한 내용들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면 누가 어느 국민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잘못된 부분에서 규탄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을 완성할 생각입니다. 48대, 49대 김연 집행부에서도 입법 발의는 되었지만 결국 법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51대에서도 입법 발의가 되었으나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완성을 시켜서 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누구나 마음 놓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변협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변협이 바로 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변협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